자, 다음을 간단히 하랍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지? 루트 속에 음수 같은 것은 밖으로 끄집어내서 i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루트 마이너스 8은 루트 8 i 더하기 3루트 50 i 빼기 루트 18i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제 루트 8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무리수 계산한 것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2루트 2i, 50은 5, 25 곱하기 2니까 5루트 2i니까 15루트 2i가 되고요. 이런 9, 28이니까 3루트 2i가 되어서 얘를 계산하면 17이고 3을 빼니까 14루트 2 i가 답이 된다. 루트 속에 음수 들어간 것은 이렇게 루트 속에 양수로 만들면서 i를 바깥에 갖다 놓으면 돼요. 자, 2번도 뭐 얘는 1 플러스 얘는 r 위에 뭐를 곱해? i를 곱하니까 i분의 i 제곱분의 i가 되고, 그 다음 얘는 그냥 뭐가 돼요? 아, 그러지 마자. 그냥 왜 그러지 않냐? 이것도 뭐 그렇게 계산했대지만 그냥 i분의 1 놔둬. 그 다음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i분의 1. 왜 실수화를 하지 않았는지 알겠지? 하고 얘를 그냥 없애면 되니까요. 얘도 없애니까 답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잠시 보류. 세 번째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i 하고요. 루트 6 빼기 루트 2i 한 후에 잘 보시면 얘를 실수화를 하면 되는데 얘가 루트 2로 묶어내면 좀 더 나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되고 루트 2로 묶어내면 루트 3 빼기 i가 되니까 여기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r 위에 뭘 곱한다? 루트 3 빼기 i를 곱해요. 그럼 여기는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계산하면 3 빼기 i 제곱분에,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3 빼기 2루트 3i 더하기 i 제곱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에,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2 빼기 2루트 3i. 그래서 답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답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4번은 r 위에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하면 돼요. 근데 곱하기 전에 위에를 루트 3으로 묶어낼까?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i 고 1 빼기 루트 3i니까 이렇게 놓고 유리하는 게 좀 나아요. 실수하는 게. 자,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하니까 1 빼기 3i 제곱분의 루트 3에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하니까 제곱이 되고요. 분모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완전 제곱식 1 더하기 2 루트 3i 플러스 3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자, 계산하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 자, 2로 나누면 2분의 빼기 1이니까 빼기 루트 3. 맞나요? 루트 3 루트 3이니까 3i.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루트 3으로 왜 묶어냈는지 그냥 안 묶어내고 풀어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산수 계산을 잘 하고 나중에 i 제곱 대신에 뭐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잖아. 자, 다섯 번째는 그냥 통분하자. 왜 애들 둘은 서로 켤레니까 각각 유리화 하나, 실수화 하나, 통분 하나 같으니까요. 이거를 곱하니까 앞에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되고요. 올라가니까 2 플러스 3i의 제곱이고 빼기 틀렸잖아. 완전 제곱식인 줄 아는데 아니었네요. 2 플러스 3i에다가 뭐를 곱해? 3 플러스 2i를 곱하고 2 빼기 3i에다가 3 빼기 2i를 곱해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하면은 분모는 13분의, 분자는 제가 6이고 빼기 6i잖아. 6이고 여기가
6i 제곱이니까 i 제곱 많았으니까 6과 6은 사라졌어. 그 다음은 여기는 4i고 3, 9i니까 13i가 돼요. 더하기. 그 다음 여기도 여기가 6이고요. 6i 제곱이니까 또 사라지고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9i 마이너스 13i가 되어서 얘는 0이 되네. 됐나요? 0이 되더라. 다른 게 다른 방법 없는데 0 맞겠지? 0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틀렸다면 언제든 수정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풀어나가자.